문재인 대통령이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완성된 백신을 꼼꼼히 살펴본 문 대통령은 백신 자주권을 강조하며 백신 생산에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기업이 만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체 백신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넘어 바이오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확보한 5,600만 명분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가동에 들어간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은 지난해 7월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고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긴급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식약처에서 현재 검증 중이고 안동에서 생산된 백신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또 노바백스 백신 생산과 함께 자체 백신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 안동이 우리나라 백신 생산과 개발의 전초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중심으로 백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백신 개발과 생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앵커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지역 백신 인프라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백신이 안동에서 생산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